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상당히 여러분의 수익을 주고 기쁨을 만끽한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우선 대장을 보겠습니다. 쌍두마차인 대장이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죠. 자, 한번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갭상승으로 나가면서 1.7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뭐큰 수익 낸건 아니에요. 이제 5만 원돈을 넘어가느냐? 신고가를 내면서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하이닉스도 역시 조금 0.63포인트 올랐지만, 여기에 관련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이 강력하게 올라갔죠. 자,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 오늘 코스피가 22포인트 올라가면서 드디어 61주에서 지지하고 다시 나가는, 너무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돌파 나가고 다시 누르고 다시 나갑니다. 자, 이건 너무 멋진 추세를 전환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요. 그 다음에 201 역시 61을 돌파했다가 눌러서 나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8.5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추세 전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의 스몰 딜 때문에 조금 환호하는 모습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것을 우리가 꾸준히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이럴 때는 오히려 그죠? 종목을 매수해서 우상향하는 종목이라면 그것을 차익 실현보다는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수익 나면 그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해서 매도하는데요. 차익 실현 나가는데요. 그게 아니야. 이럴 때는 그죠? 피터 린치의 말을 또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주가가 가는 방향으로 고집스럽게 귀머거리 노새처럼 그 방향으로 그냥 가라. 이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비결이다. 그래도 사실은 불안해하죠. 그죠? 어쨌든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공이 강하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제가 어제도 제가 유튜브에서 알려드렸듯이 이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강하게 나갈 것이다. IT 종목들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테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OLED 관련 종목이죠. 유닛 테스트도 전고점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테스 그죠? 이다 우리 유리원들이 사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 탁 박스권에 매수하고 강하게 들고 가서 오늘 멋진 수익이 나고 있고요. S 그죠? F 다 이게 OLED 관련 종목입니다. 또 원익 IPS도 역시 신고가를 냈고요. 그죠? 또 거기에 관련돼서 또 원익 QNC도 역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익이 오늘은 아주 세 종목이 다 그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익 머티리얼까지도 강하게 나갔는데요. 원익 머티리얼까지도 강하게 나갔는데요. 자, 이게 전고점 돌파하고 나갈 때 여러분이 잘 들고 가시면 좋은 수익이 난다는 거. 오늘 대체적으로 이 지난번에 강하게 올라갔던 솔브레인이나 그다음에 동진세미캠은 오늘 특히 동진세미캠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면서 좀 종목을 아침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가 밀어냈죠. 이래서 좀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당연히 뭐 당장 뭐 이것이 큰일 날게 아니라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고가 내는 종목은 뭐 역시 뭐 심태기가 역시 연일 계속 상승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다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죠? 그런 종목들을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수익을 더 많이 준다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요. 얼마큼 들고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럴 때잘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상당히 좋지요. 그죠? 또더 아울러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작년 크리스마스, 뭐죠? 추석 때 추천했다가 많이 조정받고 다시 나가는데요. 그동안에 파라다이스 시티가 오랫동안 공사를 하면서
예, 1년 이상 공사를 하면서 1조 거의 6천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수익이 영업이익이 정상적으로 나면서 신고가 직전에 가 있죠.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사서 추석 때 작년에 추석해서 지금까지 있어서 무슨 손실 났을까요? 예, 안 났습니다. 자, 이게 고점에 갔을 때 한번 차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추세 전환할 때 매수했다면 저희가 이제 유료방에서 두 번에 걸쳐서 예, 60일 올라탔을 때두 번에 걸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또 여기서도 한번 또 박스권에서 매수해서 세 번에 걸쳐 매수를 해서 지금 차익 실현한 게 아닙니다.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샀다가 여기까지 수익 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면 여러분 어떡하? 인제 추세 전환 여기서 매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커지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은 아직도 수익이 좋죠. 자, 이게 저 1년 농사가 2년 농사가 되나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매물대를 통과하고 나서 보면 저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같이 가는 게 누굴까요? 역시 GKL이잖아요. 그죠? GKL. 아. 역시 얘도 신고가를 내면서 나가지요. 자,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요? 가는 방향으로 그저 고집스럽게 귀머거리 노새처럼 따라가라. 참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은 서글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들고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를 반드시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보다 수익을 덜 주니까 삼성전자 사느니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 중소형주를 사면 수익을 더 크게 낸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 그동안에 또 이제 오늘 또 급등해 나간 것은 예, 이 카지노 게임 회사인데요. 미투온이 오늘 아주 멋지게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박스권에서 매수 들어갔는데요, 또. 그죠? 꾸준히 매수 들어갔습니다, 박스권에서. 그래서 뜨니 역시 오늘 강하게 나가면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해드렸나요? 오늘도 이 정도의 종목을 얘기하면 오늘 특별한 내용은 이제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국민이 양 갈래로 나눠서 싸우는 이런 현상이 이제 그 조국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조금 완화되고 진짜 정부가 기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더잘 살아나서 일본을 누르고 멋진 수익을 가는 이런 현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가지 조국 사태 하나 또 하나가 일본에 지금 천밀에 가까운 비가 오면서 아 이게 아주 그냥 그 뭐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야말로 그 원자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그 비닐봉지에 쌓았던 그 폐기물들, 그것들이 다 유실됐다는 아마 일본 측에서는 그걸 태평양 바다에 쏟아버리고 싶어서 안달을 냈던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제 어민들은 이제 먹고 살 일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죠. 더군다나 또 이것이 거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태평양 바다에 다 쓰러졌으면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은 태평양 연안에는 미국의 그죠? LA 쪽에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돌아서 결국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제 당분간 금방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그 유실됐다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참 안타깝죠.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토탄에 빠지게 만든 일본 정부를 보면서 그 와중에도 또 그저 피난을 보내놓고 그 마음속에는 한국의 뭐죠? 농심라면을 안 사고 다른 거는 싹쓸이로 사가는 이렇게 비열한 행동을 하는 일본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쪽 서운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일본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은 더, 물론 우리도 그만큼은 똑같이 보복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그것만큼은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만큼은 지켜나가는 절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가 매년 100억씩이 됐던 것이 이를 계기로 해서 좀 많이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쟤네는 우리 거를 그죠? 농심라면조차도 안 사주는 그 정도의 비열함을 보면서 우리는 최소한 그 정도까지 비열함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웬만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죠?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 반도체가 K시택도 상당히 강하게 나갔지요. 이게 이제 반도체 가스를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역시 강하게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반도체의 부품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 얘도 벌써 이미 삼성전자보다의 수익을 크게 늘렸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얼마죠? 수익이 지금 111%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오늘 갭상승 해도 35%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좋은 기업을 해도 이거 더 나가게 생겼죠. 박스권 돌파하고 나면 더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그죠? 여러분이 이런 종목을 매수했을 때큰 수익을 난다고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귀를 닫고 있으면 더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했던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더 아마 기다려야 돼.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또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다가 이제 오늘도 역시 지난번에 HLB의 그 임상 결과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가지 HLB가 오늘도 또 올라갔죠. 거기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도 지금 나가기 시작했죠. 알테오젠이라든지, 그죠? 예,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근당 바이오라든지 얘는 뭐 많이는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죠? 또 젠백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 이걸 잘 대응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끊임없이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가게 되면 최소한 반도체 장비주와 그다음에 OLED 부품 장비주들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군다나 또더 재밌는 뉴스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호재를 알려드리면. 삼성전자가 지금 일본이고 미국이고 삼성 갤럭시 폴드폰이 상당히 뭐죠?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 경향이 보여서 삼성전자에서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폴드폰의 생산량을 패널 생산을 40% 증대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폴드폰이 삼성전자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이 미국에서는 뭐 얼마요? 40만 원인가요? 얼마를 더 주고 사도 그 정도로 딸릴 정도로 물건을 못 구한다. 이렇게 돼서 40% 생산을 늘린다. 패널 생산을 40% 늘린다. 그러니까 역시 OLED의 생산 납품하는 테스라든지 그다음에 원익 IPS라든지 SFA라든지 이런 거 AP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다 뭐죠? 당연히 더갈 가능성이 크다. SFE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잘 들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정보를 다 알려주는데도 그죠? 아직도 못 사가지고 안타까워요. 자꾸만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안 나고요. 그 종목을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가서 급등 나간다고 그런 거 쫓아댕기다가 수익 극대화 지금 봐요. 삼성전자가 지금 가는 동안 예 그죠? 삼성전자 가는 동안 여러분이 원익 IPS가 됐든 지금 신고가 또 냈죠. 아,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역시 그래서
유료방송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 흐름을 볼줄 모르면, 업황의 흐름을 볼줄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지금은 상당히 좋은 것이 반도체가 이제 다시 상승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제약바이오가 HLB와 헬릭스미스의 촉발된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옴으로써 이제 바이오 종목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시작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이 좋은 수익을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히나 이제 대북 수혜주들이 조금 나갔죠. 부산산업이라든지 이건 워낙 뭐 실적도 좋습니다. 그동안에 뭐 개파락으로 또 헬싱키 회담의 실무회담이 뭐 저기 돼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떨어져 뭐죠? 결렬됨으로써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요. 더뭐 지금 벌써 어디까지요? 다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산 자리가 추가 매수한 자리가 내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죠? 상당히.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영업이익이 좋고, 대북 수혜료 관계없이라도 얘는 상당히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입니다. 지금 벌써 작년 실적, 1년 실적이 45억인데 영업이익이요. 이번에 2분기만에 벌써 51억의 작년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또, 정부에서 복선전철화를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KTX로 지금 어디죠? 동해선에 대한 철도를 또 착공 들어가서 속초까지 GTX? 예, 그것을 연결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기업은 또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보면서 기업이 영업이 꾸준히 가고 있다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고 주가를 밀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국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그럼 매수할까요? 개인들만 도망가죠. 그럼 기관 오고 외국인은 매수하고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들고 가야죠. 그죠? 예,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죠. 자, 19포인트에서 4포인트, 23포인트 빠졌는데요. 겨우 24포인트 정도 빠졌었는데 벌써 얼마가 올라왔어요? 예, 4일째 상승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럴 때잘 들고 가면 수익은 더 극대화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 유튜브 방송만 잘 들어도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거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종목을 캐치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가시고요. 아, 부족하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유료 방송에 오시면 더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방송을 듣고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로 해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멋진 일도 한번씩 해주면서 예, 행복 투자로 인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